Think she knows that she drives him crazy when she's looking like that.딱 진짜 한 40분만 하고 가는 거야. 독서실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 피곤해. 공부를 조금 하려고. 지금은 10시 21분인데요. 잘까 말까 하다가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발표 자료들인데 지금은 저희 매니저님이 그 발표를 다 맡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다 가져와야 하는 게 저의 롤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에 들어가는 차트라던가 데이터 뽑고 이런 거는 이미 제가 다 하고 있고 제가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딜리버리까지 해야 되는 거 스토리텔링하고 딜리버리까지 해야 되는 게 저의 몫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1분기 실적이 다 나와가지고 발표를 이미 끝낸 상황이거든요. 매니저님이 그때 발표를 하셨는데 이미 매니저님이 발표를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표 연습을 하는 과정인 거죠. 저희 매니저님이 랜덤으로 다른 팀원들을 한 명씩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실전처럼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도 하면 제가 질문에 이제 맞받아치기도 하고 이런 실전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왜 늦게 나왔냐? 퇴근하고 그냥 쉬고 싶어가지고 미적미적 되다가 늦게 나왔어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없어가지고 스파르타하게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uttercup. No one's trying to hear you talk cause it fucking sucks.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엔티제 마인드. 막 거들지 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거들어? 아니 제대로 해야지. Don't you worry any longer. Don't you worry any longer. You look ugly when you frown and I don't want that shit around. Didn't know. Smells in California. Yeah.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왜 꺼졌어? 너무 무서워.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요. 날씨가 근데 오락가락해요. 어느 날은 더웠다가 어느 날은 추웠다가 근데 오늘 되게 더운 날이야. 계절이 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날씨이긴 해요. 요즘 날씨가. 전 퇴근을 했지만 퇴근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30분 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오기 전까지 좀 빡세게 집중을 해서 또 끝내놓으려고요. 아 어떡해. 내일이거든요. 내일인데 뭐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못했어요. 아 퇴근하고 나면 쉬고 싶잖아요. 회사 시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 못 끝내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집중력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딱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온전히 그냥
풀 다 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 좀 이게 조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남편은 저랑 놀아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또 안 놀아주면 삐지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싱글일 때보다 지금이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요즘입니다. 나는 빨리 해야 돼. 빨리 집중하자 집중. 오늘 거 다 끝내야지. Oops. 누가 찍어먹었어? 오히려 더 시원하지? 오늘 엄청 찜질방 같은 날씨였는데 저는 엄청 따뜻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산책코스인데 바로 나오면 이렇게 산책로가 보여요. 너무 멋있죠? 진짜 매일매일 여기 산책하면 진짜 너무 멋있다. 어? 저 배 온다. 배 온다, 배. 막 배 달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그치? 우. 멋있다. 시원해 보인다. 어머,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새끼들 있어. 귀여워. 애기들 낳구만.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얘네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냥 애기 사이즈. 조그만한 애기 사이즈. 커요. 귀엽다 그치? 아 얘네 언제 이렇게 컸대? 병아리 그치? 언제 컸냐고. 그치? 아 얘네 시원하겠다. 여기서 또 마주치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시원하겠다. 그치? 나도 수영하고 싶어.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있다. 아 저거 이거 괜찮네. 어? 이거 괜찮지? 그치? 점심으로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이렇게 나도 내일 하나 가져갈까? 이거는 애플이고 여러 가지 있어. 그렇지 이거 하는 게 낫겠지. 아 덥다. 출근길 완전 푸르르당. 완전 새소리 나고 미쳤음. 여기 회사 앞 공원인데요. 잘해놓은 것 같아. 여긴 더 멋있죠, 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저는 여러분 독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인데요. 혼자만 쓸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또 연습을 하고 이따가 오후에 미팅이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좀 공부를 했는데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회사 커피는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몰라. 그쵸 여러분? 오늘 미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Just call on me, and I'll help you carry some of that weight.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요가를 갑니다. 날아갈 것 같아. 이번 주 발표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했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아싸. 이번 주도 무사히 지나가서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다. 미쳤다. 진짜 퇴근. 주말에 나왔는데 이번 주 주말 내내 또 비가 왔어요. 아, 왜 맨날 주말마다 비가 오는 거야? 진짜 짜증나. 한정일 때 그런 거야. 그래? 여름 가을 갈 때. 그러니까. 에이. 날씨 안 좋은데도 사람 많다, 그치? Those guys that like to stand up and just see one shot flight. And I asked him why. Why would he go to a launch monitor? He seems to be. 여러분, 저 프리즈에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프리나케 왔습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부터 잘 해놨어, 맞지? 유튜브보다 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 남편.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살펴보고 들어가려고요. 라이브러리. 여기 카페도 있고 그래. 프리즈 뉴욕에서 꼭 봐야 하는 거 요거. 그래? 그 밖에 이런 것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미쳤다 분위기. 여기 언니 아들 좀 부티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여기에 이렇게 샴페인도 마실 수가 있어요. Wind it, you'll feel how nice it is. So 내가 들게. So it's rapid, yeah. So you're familiar with the brand? We've seen the brand before. Yeah. Watch. Mm-hmm. So, yeah. Wow. 이렇게 칵테일 마실 수도 있는데도 있어. 여기는 커피 마실 수 이렇게 LG에서 이것도 줬어요. 아, 앞에 보여주세요. 역지에서 이런 것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우와, 좋아요. 여기 8층부터 먼저 봤고 이제 내려가면서 천천히 다 둘러볼 겁니다. 여기 안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갤러리 부스거든요. 갤러리 부스에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하는 아트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 보고 있는 아저씨도 아티스트석이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 무슨 그림 같아요, 아저씨가. 그치? 멋있다. 어, 뭐라? 어. 가슴 울리면서 눈물을 나게 하는. 아, 그래? 울림이 있어. 그런 걸 또 느꼈어? 못 느끼고 살거든. 안 그랬어? 4층? 4층으로 내려오니까 제 갤러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막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어떻게 생각해? 그냥 아티스트적이잖아, 맞지?
돌려봐. 뭐가 발이야? 파란색 발이. 이게? 파란색이? 발이. 아 그러네. 물가를 헤엄치는 발을 펴는 바 있어. 첨벙 첨벙. 아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이게 나뭇잎일 수도 있고 물고기일 수도 있다. 좋은데? 또잉. 또잉. 집에 이름 붙일 수 있다. 진짜 갑자기 뒷모습이. 멀리서 봐야 돼. 샤머니즘을 표현했단 말이지. 해태 있네, 해태. 이게 전체가 그거야, 작품이야. 먹어에다가 애드 베이컨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 튜브, 투더 피클 어니언. 근데 에그도 추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 추가 안 했거든. 근데 에그 나오냐고 물어봐야 돼. 프렌치 프라이 하나 할까? 시카고에서 먹었던. 여기는 시카고 지점이랑 다르게 진짜 엄청 넓어요. 프리즌이 왜 재밌었냐면 진짜 아티스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치? 진짜 뉴욕에 핫한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았어. 뉴욕에 살면서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뭔가 예술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거를 진짜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 맞지? 그런 것도 막 그런 전시회나 음악회나 이런 것도 진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있고 언제든지 막 찾아볼 수 있잖아. 돈만 있다면. 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 버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 시켰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루소스가 맛있거든. 루소스. 어때? 맛있어? 맛있어? 계란을 꼭 시켜야 돼. 너무 맛있어. 여기 사이로 내가 지금 찍고 있어. 비가 옵니다, 여러분. 잘 나와? 저희는 이제 소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이 다 사라졌어. 일요일인데. 원래 여기 진짜 꽉 차는데 사람. 도착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디자인 책들도 많이 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작은 가구들. 공명들이랑 작은 가구들이랑. 아 이거 귀엽다. 그렇네. 놀건데 우리 그때 그 샀던 거 같은 브랜드네. 귀여워. 근데 공명들도 많아가지고 디코를 되게 예쁘게 놨어요.